자, 벌써 햇마늘 종이 이렇게 나왔어요. 국내산. 근데 사실 때는 좀 통통하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긴게 없더라고요. 좀 부드러운 걸로 사시면 돼요. 400g. 오늘 고추장 무침 한번 해볼게요. 넣기 좋게끔 잘라주시면 돼요. 이 마늘종이 이게 맛있어. 통마늘 한 줌. 자, 굵은 거를 이렇게 가운데 한번 잘라줄게요. 자, 얇은 거는 그냥 하시고, 이런 거는. 자, 물반 냄비 넣고 팔팔 끓였어요. 천일염 한 스푼. 팔팔 끓으면 넣어주세요. 2분에서 3분. 아, 더 잘렸다. 어디? 요런 거는 가위로 또 잘라봐야 돼. 안 잘렸으면. 됐지. 하나 먹어보자. 하나 먹어봐. 되게 달아요. 치워봐. 단맛이 올라와. 달다. 진짜 달자. 좀 질기해서 2분은 삶아야 되겠어요. 자, 2분 됐습니다. 끌게요. 찬물에다가 얼른 담가주세요. 색깔 안 변하게. 자, 진간장 한 스푼, 고추장 두 스푼, 크게 두 스푼. 설탕 한 티스푼, 매실액, 매실액 한 스푼, 식초? 응, 여기 새콤달콤하게 해. 식초 한 스푼. 참기름 한 스푼, 고춧가루, 고춧가루 두 스푼, 참치 반 스푼. 자, 됐어. 다 끝났어. 소스는 식용유 한 두 바퀴. 노릇노릇하게 볶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구워서 하면 아린 맛을 조금 제거해줘요. 단맛이 나와요. 해서요. 이 정도면 이제 기름 여기다 뺄게요. 양념을 이렇게 볶아줘야 돼요. 그래야지 난리가 안 나고 더 맛있어요. 넣고 무침을 넣습니다. 이렇게 빠지게.
이제 잘 달라붙네. 그래,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또 이게 안 달라붙는데. 쪼리서 하니까 참깨 좀 넣고. 참깨는 그냥 적당히 넣어주시면 돼요. 먹어봐. 마늘 한번 먹어보자. 마늘 익어서 하나도 안 매워. 맛있다. 밑반 탄으로 딱 좋아요. 엄마, 내가 알았어. 엄마의 이 마늘 쪽인 감칠맛이 왜 나는지 식초 때문이네. 식초 말하면 식초 넣은지 모르던데 뭔가 감칠맛을 내는 것 같아. 식초가. 식초가 들어갈 줄이야. 생각도 못했다. 여기에 조금 달콤한 시도 안 하세요? 아니죠 시지 않아. 그 식초 한 스푼이 신의 안 쓴 것 같아. 양념에 맛깔나게. 그리고 또 한번 볶았잖아. 양념을 볶았기 때문에 고추장 냄새가 안 나지. 고춧가루 냄새하고. 그런 날도 막 물도 안 나오고 좋아요. 머리 볶으면 이렇게 하면 그렇네. 이게 기름에 막 다 볶아가 막 고추장 무치려고 하면 미끌미끌 안 달라붙자. 안 달라붙어. 엄마는 머리를 올리는 게 나은 것 같아. 이마가 보이는 게 나아. 엄마는 이마 가리는 것보다 이마가 이쁘지. 그런 말은 안 했는데.